자, 마지막 곡은 저희가 동작 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노래 부르고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이 노래의 안무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이렇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러분 같이 하셔야죠. 저희 되게 쪽팔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 창피해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예. 오른쪽, 예, 정말 왼쪽. 장관입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팔꿈치 피면서 박수하시면 되세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추우신 날, 아,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추운 날 이거를 1초에 7번씩 빠르게 해보세요. 추운 날, 더 춥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는 영화 김종국 찾기 OST에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요. 거기에 두 번째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리메이크해서 앨범에 올린 노래인데 혹시 궁금하시면 두 번째 첫사랑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2017년도 꼭 지나가기 전까지 꼭 미남이 돼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신 여러분, 저희 마지막 곡 두 번째 첫사랑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는 바비킴스 형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가수 바비킴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비킴. 우리 처음 만난 순간 난 그때가 참 무서웠죠. 와는 사람처럼 문을 닫히고서 들어왔죠. 자, 박수로 격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저 쓴 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보셨죠? 우리 시대에 이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재치 있고요. 아카펠라를 넘어서서 파카펠라 영역을 새롭게 구축하는 주인공들인데 우리 이제 전국 무대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스타들일 거예요. 여러분께서 미리 만나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참 훗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주 다채롭죠? 그 다이나믹하고요. 기온이 자꾸 좀 떨어져서 걱정인데 우리 어르신께서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어른이들도 왔어요. 우리 어른이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구리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제 날이 추우니까요. 어떤 남자가 지금 목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따뜻한 물이 고장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보일러가요. 그래서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운이 나빠가지고 남탕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옷도 못 입고 우르르 밖으로 나왔는데 이 남자는 아주 눈치가 빨라가지고 얼른 택시 잡아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운이 또 나빴어요. 여자 택시 운전사예요. 그래 이거 죽을 지경이죠.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운전사가 계속 백미러로다가 남자 몸 구석구석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화가 나잖아요. 뭘 자꾸 쳐다보냐 그랬더니 택시 여자 운전사가 그러더래요. 아저씨, 난 지금 당신 몸에 관심이 있어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택시비 어서 꺼내나 걱정이 돼서 그래, 이 사람 말하더래. 네, 남자들은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자기만 보면 다 잘생겼는 줄 알아요. 그쵸? 남자들 그게 착각이에요. 여자들은 자기가 다른 여자보다 더 몸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아주 날씬한